손맵 쇼! 네, 안녕하세요. 건담 브이로그 맛집 건프라보입니다. 기다렸던 분들 많으시죠? 8월부터 한국 일본에 구판 SD가 많이 재편됐어요. 저도 채널을 SD로 만들까 생각할 정도로 SD를 좋아하는 편인데 SD 관련 영상은 다음에도 한번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무사, 진악삼, 디오라마 세 가지 순서고요. 조립하는 영상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사 건담은 몇 번 업그레이드된 제품이기 때문에 색분할이 정말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박스 안에는 짐 헤드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구성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도색을 위해서 다시 분해를 해줬고 SD 부품에는 살비가 좀 들어가 있죠. 수축을 방지하기 위한 형상들인데 타미야 퍼티 일제 이제를 1대1로 섞어서 틈새를 메꿔줄 겁니다. 사실 저도 오늘 처음 해봐가지고 약간 서투른 모습이고요. 얇게 말아서 구멍을 메꿔주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물을 약간 톤을 발라가지고 표면을 다듬어 주시면 되고요. 건조 후에는 사포질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인 컬러인 빨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메탈릭 컬러이기 때문에 라카 계열로 작업을 해줬고요. 저는 라카형 서페이스는 가이아 노츠 에보 회색을 사용해줬습니다. 라카 계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미니 콤프에서도 부드럽게 분쇄가 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별도 도금된 헤드도 같이 도색을 해줍니다. 같이 안 해주면 나중에 컬러가 따로 놀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가이아 노츠 퓨어 블랙이고요. 금색 뿌리기 전에 검은색을 베이스로 깔아주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검은색 서페이스를 하실 경우에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창은 은색으로 나중에 크롬으로 칠해줄 거고요. 발장식은 나중에 골드 컬러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다리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양각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에나멜로 칠해주시면 됩니다. 조금씩 찍어서 에나멜을 물감을 올려주셔야 되고요. 숨을 참고 선을 한 번에 이렇게 끄어주시면 좋습니다. 수정은 나중에 검정색 에나멜로 마르고 나면 해주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여기는 크롬 실버로 해줬습니다. 이것도 튀어나가는 부분은 앞에랑 똑같이 매트 블랙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SD 꽃은 마스킹이죠. 정말 많습니다. 갑옷은 빨강으로 될 예정이니 골드는 레드골드가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업체별로 금색이 많은데 메인 컬러와 잘 매칭되는 금색을 골라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즈골드 색상인데 촌스럽지 않게 예쁘게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은 컬러를 약간 바꿔볼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일러스트에 있는 설명서에 있는 색깔 그대로 칠을 해줬습니다. 손등도 칠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등 밑에도 잘 칠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빨간 색깔 조합인데요. 두 가지는 모델 컬러이기 때문에 에어브러쉬로 뿌리기 위해서는 물과 인프로브를 한번 넣어가지고 묽게 만들어줬습니다. 적당한 농도가 되면 이렇게 잘 표현이 되시고요. 제가 이 두 조합을 좋아하는 이유는 버밀리온이 섞이면 빛받을 때 이렇게 특유의 노란 색깔이 표현이 됩니다. 갑옷들이 보면 디테일 표현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라데이션을 넣기 좋기 때문에 퀄리티를 쉽게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크레드를 섞어가지고 두 번째 톤을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를 한데 아크릴 도료가 잘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럴 때는 그냥 접는 게 낫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붓도색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붓질할 때는 어두운 경계면을 잘 찾아가지고 엣지 부분 위주로 칠해주시면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양각으로 나온 부분도 이렇게 어둡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붓은 둥근붓, 평붓보다는 사선붓이 칠하기 편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선으로 해주시고요. 가운데 V 모양을 마스킹 해가지고 금색으로 나중에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테두리 부분만 칠해서 완성을 해줬고요. 지금 톤보다 한 번, 두 번, 세 번 더 많이 덧칠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어두운 느낌을 살려줬습니다. 블랙 옷을 이용해서 먹선을 넣어줄 건데 홈이 다 물감으로 메어져 있죠? 먹선이 안 들어가는데 만년필 촉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어서 넣어주시면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하기 힘드니까 집중해서 해주시면 좋고요. 도색을 해보시면 아마 HG, MG보다 SD가 난이도가 더 높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스킹을 꼼꼼하게 해주는 모습들이고요. 이제 빨간 색깔 도색이 끝났으니 위에 골드 컬러를 칠해주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흰색이고, 흰색을 칠할 때는 강조될 모서리 부분을 먼저 뿌려주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약간 거리를 두고 흰색을 올려주시면은 흰색이지만 뭔가 그림자 표현이 된 듯한 그런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네요. 속 시원하게 마스킹을 제거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헤드 부품에 보시면은 추가로 도색해줄 부분이 앞뒤로 사드릴 걸로 있는데, 이 부분은 메탈릭 필름을 써볼게요. 원래는 눈에 써려고 했는데 여기 써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스크래치가 나기 쉬우니까 면봉으로 이렇게 밀착을 해주시면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사 건담은 이렇게 도색이 완료됐고요. 3분의 1이 종료가 됐네요. 조립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들인 만큼 비포 애프터가 확실해가지고 만족스럽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택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클리어는 생략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진학삼 MK3 모델이고요. 이 모델은 검정색이 베이스 컬러인 모델입니다. 보통 무사 건담 전시 보시면 옆에 파란색 하나 더 있잖아요. MK2 모델인데 남색 느낌을 살리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충 컬러 스케치를 한번 해주신 다음에 진행했고요. 메탈릭 파츠가 많기 때문에 라카 계열로 바로 진행을 해줬습니다. 얼굴 빼부는 다 어두운 색상이 될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색 부분은 아크릴로 작업이 될 예정이고요. 봄에는 남색의 골드 레드가 다 올라가는데 이 부분은 라카 도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아크릴 서페이스를 깔면 영향을 줄 것 같아가지고 라카 서페이스로 다 작업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컬러를 이렇게 미리 정해놔야 나중에 두 번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뿔은 다른 금색들과 맞추기 위해서 같이 도색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빨강은 레드 골드, 남색은 옐로우 골드가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뒷부분도 노출이 되니까 꼭 칠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은 블랙 컬러를 바로 올려주겠습니다. 아크릴에 비해서 라카는 너무 분사가 잘 돼서 놀랍긴 한데 이 특유의 냄새 때문에 한 번 더 놀라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 부품은 칠하다가 도료를 다 써가지고 아크릴로 재도색을 해줬고요. SD에 꽂힌 마스킹을 추가로 또 진행을 해줬습니다. 레드는 오버커팅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저번 밀리터리 영상에서 타미 아크릴이 분사가 잘 되길래 몇 개 더 사봐서 한번 뿌려보는 모습이고요. 촉촉하게 뿌려질 때는 괜찮았는데 뭔가 건조되면서 제가 생각한 것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됨을 느끼고 바로 다시 재도색을 진행을 해줬습니다. 역시 아크릴은 바이오가 좋긴 하네요. 흔들어 주시고 재도색으로 바로 완치되는 모습입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컬러가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 톤은 어두운 색을 만들 건데 아무 검정이나 섞어 주시면 되고요. 근데 도료가 잘 안 나와 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도료가 뭉쳐 가지고 안 나오는 현상이 있었는데 3개월도 안 됐는데 뭉치는 현상이 좀 있네요. 남색은 조금만 남기고 전체적으로 그라데이션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컬러를 보시면은 연보라 색깔이 있죠. 이 부분도 바깥에 잘 드러나지 않는 작은 파트들만 이렇게 컬러를 넣어줬습니다. 마스킹이 힘든 부분은 붓도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먹스를 넣을 건데 진한 보라색과 블랙 워시를 섞어가지고 약간 묽게 만들어가지고 만년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흘려 넣어줬습니다. 기분 좋게 마스킹을 제거를 해줬더니 바로 또 다음 마스킹이 또 기다리고 있죠. 이번에는 레드골드가 아닌 일반 골드 컬러를 써줄 건데 두 개를 한 번 더 비교를 해보시면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잘 어울려서 백식의 투톤으로 해도 예쁘게 될 것 같습니다. 원작 이미지를 보시면서 색상 구분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엄청 노랗진 않고 일반적인 금색이기 때문에 색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버커팅으로 금색 위에 레드를 뿌려줄 겁니다. 나눠 뿌려야 되지만 그냥 한 번에 여러 번 강한 색깔을 바로 내줬습니다. 입도 뿌려줬고요. 발도 이렇게 완성을 해줬습니다. 마스킹 제거는 역시 기분 좋게 속 시원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빨간 색깔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삼색은 또 마스킹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발등이 은색인데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약간 어두운 메탈릭 그레이로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모습들 보이시죠? 오른쪽이 메탈릭 그레이 뿌린 모습입니다. 대망의 크롬 도료인데 개인적으로는 좀 다루기 힘든 도료인 것 같아요. 창 끝에 날이 다 금색이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은색으로 뿌려주는 모습입니다. 사용 시 주의할 점은 뿌린 후에 휴지로 좀 닦거나 클리어를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손에 은색 가루가 묻기 때문에 조립할 때 다른 부품에 묻고요. 마스킹인 제거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저기 좀 덜 깔끔한 부분이 있을 때는 똑같이 에나멜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르고 나면 무광이 라티가 좀 더 작게 날 겁니다. 그리고 3컬러도 따로 뿌리고 왔는데 잘 표현이 된 것 같네요. 여기도 똑같이 메탈릭 필름을 사용을 해줬고요. 이제 다 끝났으니 드디어 조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립을 하면서 얼굴을 너무 만져서 그런지 얼굴이 덥게져가지고 다시 뿌리고 클리어를 올려줬습니다. 드디어 완성입니다. SD를 사실 프로브 코팅하면은 조금 과한 느낌이 나서 촌스러운데 메탈 색상이 과한 것 치고는 깔끔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3분의 2가 끝났고요. 다음은 디오라마. 전시장 가면 꼭 있죠. 봄에 사고 싶긴 한데 가격도 비싸고 컨셉이 과한 것 같아가지고 망설여지더라고요. 보면은 병풍도 있고 무기 거치대, 네임플레이트 이렇게 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는 그런 디오라마입니다. 이미지를 참고해가지고 3D 프린터로 제품을 한번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병풍에 넣을 이미지를 찾아줘야 되겠죠. 무사 느낌을 주기 위해서 풍신 뇌신을 검색을 해줬고요. 적당히 어울리는 이미지를 선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초기 기획은 병풍 두 장이었는데 도중에 디오라마가 좀 크다 보니까 네 장으로 해줬고 건담 느낌이 나는 걸 없을까 검색을 하다가 중국 작가가 만든 이 이미지를 찾아갔는데 보니까 퍼스트 건담과 자쿠가 있어가지고 이걸 써줬고요. 그리고 두 가지를 더 찾아줘야 되는데 바로 다다미 이미지와 그리고 일본의 전통적인 장식 패턴을 출력해 줬습니다. 이번에 나무로 된 디오라마 판을 만들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끼우기만 하면 되는 방식인데 끼우기는 부족해서 테이프로 추가 고정을 시켜줬습니다. 출력물만 붙여도 이렇게 느낌이 잘 살아나는 것 같네요. 앞뒤 좌우 패턴도 이렇게 출력물 잘 붙여주시면 됩니다. 3D 출력물은 표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포질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힌지 구조를 넣어가지고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창 거치대와 네임플레이트 칼장식 같은 경우에는 병풍에 비해서 간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프라판을 이용하시면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오칠된 갈색 느낌이 좋아가지고 갈색 서페이스에 검정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조색을 해주니까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병풍에 꽂을 출력물을 준비해 주시고 이 두 녀석은 가운데 꽂아 줄 겁니다. 풍신 내신의 양 끝에 넣고요. 쏙. 그 창은 원작보다 마음에 들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영상도 좀 길게 제작됐는데 다음 영상에는 또 재밌는 기획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건프라보였습니다.